깔끔한 손톱도 이제는 매너다. 썸남도 반할 셀프 손톱관리 기본 지침서 함께 관리해볼까요? 손톱을 관리하기 전에 기본 준비물이 필요합니다. 대부분 2-3천원대로 다이소, 재료상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. 큐티클 리무버를 큐티클 라인에 발라줍니다. 큐티클이 잘 불려질 수 있도록 손 전체에 골고루 발라주세요. 다 바른 후에 1분 정도 기다려줍니다. 이제 푸셔로 큐티클을 밀어볼까요? 안쪽이 깊게 들어가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까지 푸셔로 밀어줍니다. 하얗게 일어난 부분을 니퍼로 잘라주세요. 보기만 해도 벌써 시원해지는 기분이죠? 이제는 손톱을 보호하고 매니큐어를 바를 때 착색을 막아주는 베이스 코트를 바를 차례. 베이스 코트가 없어서 탑 코트를 대용으로 써도 되지만 베이스 코트, 컬러 매니큐어, 탑 코트 순으로 바르는 걸 추천. 손 건강에도 좋고 매니큐어도 오래 지속돼요. 이제 컬러로 생기를 불어넣어 볼까요? 깔끔한 이미지를 주고 싶다면 베이지 컬러로,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고 싶다면 빨간색과 초록색 컬러를 써보는 것도 좋겠네요. 마지막 단계는 탑코트인데요. 탑코트로 마무리해도 되고 스티커로 포인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. 탑코트를 발라주면 관리 끝! 건조함에 극치를 달리는 손과 지저분한 큐티클. 이제 셀프 손톱 케어로 깔끔하고 세련된 손으로 썸남에게 첫인상을 심어주는 건 어떨까요?